제1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 하늘의 황금마차 우리 오멸 감독의 작품인데 거기서 나오는 출연 밴드 중에 킹스턴 루디스카의 마이 커튼 캔디 들으셨습니다. 우리 김수진님께서 감독님 전주에서 감독님 뵀어요. 유명한 가게 맥주집에서 맥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랑 등을 맞대고 앉으셨는데 아는 척을 못해서 아쉬웠어요. 사인이라도 받아둘 걸 이렇게 해주셨고 정대훈님도 저도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가볼까 봐요. 바람도 쐬고 좋은 영화도 보고 낭만적일 것 같아요. 지슬의 오멸 감독이 감독님이 만드셨다는 개막작도 기대되네요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점점 일주일이 남았습니다만 네. 점점 이제 좋은 기분으로 많은 이 새몰이를 하실 듯한 기세이신데 영화제 가시려고 이제 급히 또 휴가철을 맞이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온라인 예매가 끝난 작품들은 당일 현장에서도 티켓이 구매가 가능합니까? 네, 현장에서도 현장 판매분이 네, 예, 한 있고요. 저희가 현장 판매부를 한 20% 정도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또 보실 수가 네, 있을 겁니다. 네. 공연이 또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네, 그렇죠. 다른 영화제하고는 달리. 다른 영화제는 이렇게 뭐 음악 공연 하는 게 개막작, 아, 저 개막식 때 축하 공연 하는 거 말고는 공연 섹션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공연을 하긴 하는데 이제 제천국제, 저희는 이제 음악영화제니까 음악 공연. 이 공연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올해는 영어인데 영어로 더 그레이트 오브 락이라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네, 네. 저희가 꾸며봤어요. 그래서 첫째 네. 날은 이제 그 아까 지금 소개해줬던 킹스틴 루디스카와 그리고 또 장미여관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전인권 밴드가 나오고 두 번째 밤은 장기하와 얼굴들 네, 네, 하고 네. YB 오 예. 그리고 마지막 날, 세 번째 날은 좀 저희가 이제 처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됐는데요. 그 한대수 씨. 네, 한대수 씨의 그 헌정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김광진. 네. 뭐 김목격 밴드. 또 호라 난리.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바버레치까지 해가지고. 아, 네. 예. 네. 야, 뭐. 이름들만 들어도 대한민국 네로라는 어떤 밴드들이 다 참여를 하시고 굉장히 알찬 공연이 될 것 같다라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들 또 공연이 열리는 청풍호반의 무대 네. 이 사실은 좀 거리가 좀 되거든요. 네,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네네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어느 정도 이제 모이면은 그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관객들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편하게 탈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렸던 다른 영화제에서는 네. 셔틀이 극장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관객들이 입장하지 못하는 사태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환불을 해주지 않아서 이제 항의 소동도 벌어지고 그랬다는데. 제천에서는 뭐 이런 제천에서는 없을까요? 이렇게 늦게 도착하고 이런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워낙 그 저희 스태프들이 너무나 이 베테랑들이 네, 실수를 있을까? 거의 실수가 없는 정말 훌륭한 스태프들이 많아가지고요. 혹시 만약에 저희 잘못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환불을 당연히 해드려야겠죠. 이 지프직이라고 하잖아요. 네. 영화제 자원봉사들. 저희 자원활동가. 아, 자원활동가. 예. 네. 아주 최고라고 칭찬이 자자하답니다. 그쵸. 그,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산영화제 가고 그럴 때, 거긴 자원봉사자라고 그렇죠. 하는데 만나면은, 제가 이제 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왔다 그러면 저희 거기 가고 싶은데요. 너무 좋아들 하고요. 저희가 또 이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그 자화를 했던 그런 스태프들은 또 하고 싶어 하고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만큼 뭐 대내외적으로 네. 또 느낀 바가 많고 그리고 또 사명감이라든지 어떤 가족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주 충만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